가정의 달인 5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올해 어린이날 관광객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올해는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공항 도착 대합실에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항공기 도착을 알려주는 모니터에는 5분에 두세 대씩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4만 5천여 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에 1만 9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재작년에 3만 7천여 명보다도 많았습니다.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하루 평균 입도객도 3만 7천여 명. 지난해 추석 연휴 때의 3만 1천여 명보다도 많았습니다. 휴가차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해외로는 못 가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나마 괜찮아서 잡고 왔어요. 문제는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확진자는 43명, 79%인 3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나 다른 지방을 다녀온 제주 도민들로부터 시작돼 점차 지역 사회 안에서 확산되는 N차 감염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 많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건 있고 아무래도 확실히 매출이 좀 적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어버이날인 이번 주말까지 3만여 명을 웃돌고 이달 중순에도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들의 모임이나 행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정의 달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